왜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포장도 얼마나 정석 끊어진다. 난 이렇게 소스까지. 나 이거는 닭똥집인 거야. 정말 포장 진짜 정성껏 잘해줘요. 이거는 이거는 새우 향나대야. 중국은 포장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인상 언니. 집에서 여자들이 밥을 안 해 먹고 다 사 먹어요. 그래서 진짜 포장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남는 거 있을까요? 쓸 거는 맥주를 남기고 갈 수가 없어요. 정리하세요. 선생님 저 갈 거예요. 이거 맥주만 다 마시고. 그럼 다섯 개 먹어. 다섯 개. 저 고기 진짜 안 좋아해요. 안 먹어요. 아무리 뭐 해도 삼겹살 먹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갈비살, 양념 갈비살. 이게 10개 15,000원이에요. 너무 착하잖아요. 좀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별로 안 좋긴 한데요. 저 그런 거 상관없고요. 정치나 뭐 종교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 사람이 그런 정서나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중국 사람을 많이 봐서 알고 하는데요.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보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우리 옆집이 공주집 옆집이 중국 아이인데 20대 중후반인데요. 그 친구가 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아니 이 젊은 애가 이걸 어떻게 할지 이랬는데요. 14개월 동안 제가 경험한 결론이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체명에 얘기한 게 뭐냐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어 알아야 된다. 부모를 못해 좋으나 우리 애들한테 뜻이 있어요. 3개국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소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일본은 지금 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침체돼 있고 제가 일본을 2003년대에 일본을 연수 가봐가지고 알아서 일본어 일본도 진짜 저 일본 사람 좋아해요. 왜냐면 일본은 이제 회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포장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돼서 정말 일본 사람들도 되게 정직하고 착해요. 제 기준이에요. 그냥 통념 버리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나무젓가락도요 하나 사면 하나 가져가야 돼요. 두 개, 세 개 가져가는 한국적인 정서하고 틀려요. 그들은 딱이야, 딱.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2004년 일본에 내일 연수 가면서 일본 디즈니랜드 갔다 오고 갔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일본이 그 젊은 세대가 한국에 이거를 통치, 그러니까 우리 일제 침범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네들의 속국인 줄 아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젊은 세대들이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나 우리보다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도 생활경 끼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없을 때 우리 한국 사람 독일 그 선진국 가서요 상황촌에서 일하고 간호사 일하고요 멸시당하고요 지금 미국도 가서 오늘 위치가 상승했으나 밑바닥부터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지금 경제에 선진국 대열에 정말 섰는데 그럼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베트남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을 하대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가서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이게 있어요. 젊은 애들이요 다 우리 중 노년층들이 개고생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모가 못 배웠다고 함부로 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거 인정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배우 공부하라고 해야 됐고 집안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철딱선이 없는 것이 말 안 들어서 개고생. 어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 그러니까 참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말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요. 가족 간에 어느 정도 밑받침에 그런 그 뭐죠?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해도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일 수 하의 종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밑바닥 안 깔아놓은 상태에서 막말이 아니라 가르치려면 안 들어요. 저부터도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준을 놓고 정도를 평가해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막말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맥주 한 병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서. 제 인상에서 14개월간의 현장학습은요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긴 했으나 안 배워도 될 상황인데 남편 애들하고 훌륭해가지고 제가 그런 현장학습 한 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수지 있는 남자 만났으면 그 개고생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제가 돌대가리라서
차를 타려가다가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개고세. 그게 다 인연이겠죠. 얼마나 내가 분하고 억울한 줄 아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분해서. 우리 애가요, 아빠가 옷이랑 신발을 사줬어, 오늘.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하대. 야, 평상시 엄마가 항상 너를 하이 퀄리티를 명품으로 사줬다. 그때는 얘가 그 감사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없어 봐야 안다니까요. 몰라요. 사장님, 음악 끄시고 갈 준비하시면 돼요. 저도 갈 거예요. 맥주 한 잔만 남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그 날씨고요. 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래갖고 애 20만원짜리 신발 사주고 케빈 클라인 진스 그 옷 한 세트 사주면 뭐하는데 돌대가리.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만 했으면 제가 왜 이렇게 낙담을 하고 계속 좀 둘레를 좀 생각을 하세요. 그게 고마워요? 나 안 고마워요. 내 아이는요, 그동안 제가 명품으로 사 입혔어요. 근데 그 새끼는 그래고요, 딱 옷만 사 입히고요,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를 밥을 먹여야죠. 안매 보냈어요. 뭐가 바빠서.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아이보다 기준이 자기 캐럿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제 말은. 그렇게 50만원 어치 옷 안 사셔도요, 얘는 행복해요. 안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아시겠어요? 제가 물질을 우리한테 포장쳐서 봐서 아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 새끼는 모텔에서 여자랑 자빠져 자고 근현이랑 만나려고 애 밥 한 끼 안 먹이고 딸랑 50만원어치 신발이랑 옷 사서 캐빈클랑 옷 사서 입혀서 보냈죠.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감사할까요? 빙신 같은 새끼가 기름값 없어서 쩔쩔매는 나한테 50만원어치 그 옷 사 입힌 그 새끼가 돌대가리 아니에요? 그 살 돈으로 내가 우리 큰아는 면회 왜 못 갔는데요? 기름값 없어서 못 갔는데. 그럼 제가 오늘 속 터져 미쳐 뛰지 않게. 그 새끼 아침에 모텔에 있어서 기집년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년이랑 살든 상관없는데 그 애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보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제가 얼마 피해보나.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이 상처는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 사시나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적인 수준이 안 되고 도량이 안 되는 사람요, 트럭으로 갖다 줘도요, 우리 집에 쓰레기 청소 부릇도 안 쓴다고요, 나는. 가야 돼요. 3시에 문 닫는데요. 퇴근 준비하세요. 저도 갈 거예요. 음악 끄시고 정리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119 불러서요. 그 사람 갈 때요. 길 내주지 말고요. 119 불러가기 전에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돌대가리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대가리를 좀 바꾸세요. 끄셔도 돼요. 다 했어요. 시끄러워. 더 이상 막자는 못 마시겠어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아, 못 먹겠어요 이제. 여러분, 남자라면요, 남자가 아니라 가장이라면요, 가정에 충실하세요. 그게 본인들의 인생의 투자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 없어도요, 아내들은 남자가 자녀 양육에 힘써주고 가정에 충실하면요, 돈 못 벌어와도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삽니다. 아시겠어요? 바이바이. 저도 가야 돼요.